올해 들어서 가치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것은 구경재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봐서 말씀 앞에서 봤듯이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에 따른 굴삭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철강, 뭐 건설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체인으로 시멘트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금요일 날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데일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밸류체인도 소개 다 짚어드렸고 배터리 밸류체인도 다 짚어드렸는데 앵커님하고 초반에 만났을 때 얘기 기억하세요? 그럼요. 앵커님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에 성공하려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탄생이라는 타이틀이라던가 뭐 꿈의 배터리 시대, 꿈의 전기자동차 시대 이런 타이틀의 환상을 버려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얘기 드렸고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11만 전자 얘기가 나오든 14만 전자 얘기가 나오든 저는 6만 원의 가락률이 높다고 계속 보고 있고 지금도 지금 갇혀 있잖아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더 목에 찰 때까지 차면 다 버릴 것 같아요. 지금. 뭘요? 삼성전자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누가 버려요? 외국인 기관이요? 예. 그래서. 데일리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소개시켜드리고 발빠르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배터리 반도체 발빠르게 중소형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먹을 룸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밸류체인을 다 짚어드렸을 뿐 결국 지금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심의 비중은 건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에 기댄 부분에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금요일 마다 마감 때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앵커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맨날 앵커 공부하면 지겹잖아요. 거기다가 플룻을 불 수도 있고 가서 무슨 농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플룻 연주자나 농구 선수가 될 건 아니거든요. 앵커가 되는 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요? 아니요. 앵커님을 비용 앵커님은 꿈을 이루셨지만 앵커님을 보고 제2의 앵커님이 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자기의 그거는 자기가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가고 싶은데 한눈을 팔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 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계속 뭐 저한테 공감 안 하시면은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삼성전자는 이제 묶여 있고 뭐 이것만 볼게요. TCK랑 파크 시스템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TCK는 램 리서치라는 시가 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는 아직 반도체주 리뷰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이걸 얘기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TCK랑 파크 네. 시스템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TCK 너무 훌륭한 회사고 재무제표도 말도 안 되게 좋은 회사고 근데 지금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여요. 반도체를 쫙 잡아주는 링을 만드는 회사예요.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회사고 미국의 램리서치라는 회사에 납품을 해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뭐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돼서 우리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광학 미세화 안경,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려서 지금 초과열권에 다 진입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양극재도 마찬가지거든요. LNF,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LNF, LG화학에 예, 납품을 해서 근데 이것도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여기서는 아주 뭐 더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먹으실 분들 말고는 이제 눈을 딴 데로 돌려야 된다. 네. 요거를 예,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네, 네. 그때 언제 한번 이 반도체 완성체부터 이제 전 그 부품까지 한번 해보시죠. 저와 너무나 뷰가 다르셔서 한번 근데 그때 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담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네. 그때 다 짚어드렸고요. 밸류체인은 네. 일단 네. 이거는 뭐 다시 짚어드리는. 타이밍상으로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멘트주 어쨌든 해볼까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집을 한 채 지었잖아요. 펜트하우스를. 네, 네. 근데 펜트하우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헤라펠리스가 있잖아요. 근데 헤라펠리스가 이제 짓고 다 잘 사니까 주단태가 주단태 빌리지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 작업이에요, 지금. 그 작업. 그때 헤라펠리스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100층에 입주할 정도로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격이 뜨고 나서 그 사이에 반도체, 뭐 배터리, 그리고 뭐 K-컨텐츠 이런 게 간 거예요. 그 사이에 건자재가 쉬어서 기술적으로 다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놨잖아요. 다시 가야죠. 다시.
어제 굴삭기 날라갔잖아요. 지금 굴삭기 부품을 집어들일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아, 굴삭기 가령 어떤 종목 어제 좋았어요? 어제 뭐 현대건설기가 날라갔잖아요. 이미. 현대건설기가 제일 날라갔고 그때 뭐 애들 장난감 사주면서 그거 사주라고 얘기 드렸고요. 근데 그 부품주 집어들일 시간이 없었는데 뭐 다 날라갔잖아요. DI 파워, 흥국, 뭐 밑단에 있는 것들, 진성 TC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주단태 빌리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굴삭기가 지금 어제 날라갔잖아요. 굴삭기가 왜 날라갔어요? 맨 처음에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했죠. 굴삭기로 터를 파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뚝 콘크리트 파일 박으면서 시작되잖아요. 콘크리트 파일이 뭘로 만드는 거였어요? 시멘트랑 골재랑 섞어가지고 원통형의 틀에 돌려가지고 원통형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멘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간단히 알아야 될 게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 요건데 네. 건설사가 잘 돼야 돼, 무조건. 네. 건설사가 잘 돼야죠. 그리고 레미콘은 가운데 끼어 있는데 시멘트 회사가 레미콘 회사한테 가격 인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레미콘 회사는 건설사한테 그 인상분을 못 받으면 시멘트 회사한테 우리도 힘들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에게는 갑이나 을이나 뭐 병이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둘이 상생이에요. 셋이 상생이에요. 다 잘 돼야지 서로 인상을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는 착공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지속 투입이 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요. 지금 올해부터 네. 건설사들이 전부 다 시멘트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레미콘은 겨울철에 제조하기 힘들어요. 레미콘 차가 왜 계속 돌고 있냐면 굳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이내에 투입돼야 돼요. 그게 시멘트에다 물하고 골자재를 믹스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만든 게 레미콘인데 90분 안에 현장에 투입돼야 돼요. 근데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 레미콘이 시멘트가 잘 굳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예, 지금 1, 2, 3월이 겨울이죠. 그래서 4월, 1분기에 지금 4월 말인데. 아, 그러니까 1, 2, 3월이 겨울이었잖아요. 네. 1, 2, 3월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1분기에 보통 보수를 해요. 어차피 레미콘 만들기가 힘드니까 보수를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지금 그 갑자기 주 52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연장근무를 못하게 됐고 갑자기 친환경 설비를 갖추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급하게 만들고 있는 나머지 이 보수 기간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시멘트 4월 달이 됐는데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났어요. 콘크리트 파일 대란이 일어나서 3일 CNC, IS 동서, 동양 파일이 갔잖아요. 시멘트도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배터리 이거 대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북 의성 쓰레기산 얘기 그때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치워준 게 시멘트 업체들이에요. 이게 CNN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경북 의성에 누가 쓰레기를 계속 버려가지고 누가 버리고 산이 쓰레기산이 돼버렸어요. 그걸 지자체에서 치료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시멘트 회사에서 그걸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네. 이걸 왜 가져가냐? 이런 기업은 칭찬해줘야 합니다. 어떤 업체예요? 다 같이, 시멘트 업체 다 같이 갔는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거는 쌍용 CN이에요. 아, 정말 이런 기업은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뭐 더럽고 뭐 오염시키는 기업인데 좀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멘트가 석회석에다가 점토랑 철광석이랑 규석을 믹스해서 네. 유연탄으로 가열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료는 석회석, 점토, 철광석, 규석이고 가열하는 연료는 유연탄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시멘트 원료 점토는 뭘로 대체하냐면 하수 슬러지, 하수 찌꺼기예요. 하수에서 물을 다 말려버리면 찌꺼기만 남거든요. 그거를 시멘트 원료로 삼아요. 그리고 철광석은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철심, 그리고 철슬래그, 철 찌꺼기들. 이런 걸로 시멘트 원료를 점토를 대체한다. 그럼 훨씬 싸요. 쓰레기산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더 싸요. 점토를 수입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가열 연료인 유연탄. 유연탄은 굉장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연동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 아까 쓰레기산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요즘에 폐플라스틱 안 받아주는 거 잘 아시죠? 그때 한번 대란 났었잖아요. 집에서 막 폐플라스틱 버렸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자체에서 치워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중국에서도 다 수입을 안 받아준대. 근데 유연탄을 안 쓰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료가 절감되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는 쓰레기를 무료로 치워서 줬고 시멘트 회사들은 이 쓰레기에서 원료를 갖다 쓰니까 원료가 절감되고.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친환경 아닌가요? 네, 친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네. 결국. 요거 하나 큰 게 있고요. 모멘텀이에요, 이게. 시멘트 업체가 맨날
뭐 똑같고 뭐 맨날 그 PR, PBR이 낮고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런 변화가 던져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변화 하나. 네, 체질 개선. 예, 네, 체질 개선. 원료 절감. 아주 중요하죠. 그게 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17년도에 네. 일어났어요. 7개, 8개가 난립하던 시멘트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이루면서 3강으로 굳혀졌어요. 2017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 인수,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 인수, 그 당시 쌍용 영해가 대한 시멘트 인수. 그래서 지금 쌍용, 한일, 아세아 3강으로 굳혀져 있어요. 이때는 건설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이 재편이 끝난 상태에서 아까 첫 번째 모멘텀이 원료 절감까지 더해져서 거기다가 아까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거대한 그 변화, 흐름 변화까지 나타나서 지금 이게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맨날 PER, PBR이 낮다는 여러분도 PER, PBR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쉽게 말해 인기예요. 인기. 아. PER, PBR, 저 PBR, PBR이 낮은 종목 보고 저평가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그렇죠.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PER 수준을 또 평가를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년 PER, 네. PBR 낮은 거는 그런 거죠. 지금 SNS가 발달됐는데 PER, PBR이 낮은 거 누구 한 명이 딱 올렸어요. 이거 낮다. 그것은 무형의 가치가 아직 회계 기준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정은 분명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화두예요. 건 네.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네. 10년 이상을 그런 거예요. 그 이미 자산 평가될 시간은 벌었잖아요. 근데도 네. 안 오르는 거를 저평가대수가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뒤에는 또 가치주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쌓인 데이터가 나중에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SNS라든지 말씀하셨듯이 뭐 저는 테슬라를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네. 이 본질에서 좀 흐려진 얘기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네. 하시고 시멘트 얘기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변화가 던져져야지 PR, PBR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가 마냥 좋은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업종이 PR, PBR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PR, PBR이 높아졌다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겨서 좋아하셔야 돼요. 네. 지금. PR, PBR 높아졌다고 팔지 마시고요. 그다음 지금 아까 뭐 ESG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환경 지배구조 사회 지배구조 이 패러다임 네. 이것 때문에 바꾸고 있는 요소들이 다시 생기고 있거든요. 쌍용영해가 일단 쌍용 CNA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물론 간판만 바꿔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칼국수집이 갑자기 무슨 캐비어 칼국수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아까 봤더니 캐비어는 안 들어있어요. 그럼 사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쌍용 CNA라고 이름만 바꾸면 뭐예요? 안에는 친환경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친환경으로 실제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쌍용영해가 아까 주도적으로 경북 우성 쓰레기산을 치웠고 예. 그걸 그냥 퍼포먼스 형식으로 쇼맨십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계속하면서 아까 유연탄하고 지금 석회석 요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거기서 한 개 더 나가서 뭐하고 있냐면 한일현대시멘트는 뭐하고 있냐면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다 녹여버려야 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를 녹여버려서 그 유연탄의 대체제로 쓰는 거예요. 녹일 때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열도 버리지 않아요.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발전했어.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으로 가는 게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게 퍼포먼스로 비전 선포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일현대시멘트는 그래서 100억 원의 전력비를 연간 절감을 하고요. 탄소 배출권까지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지금 탄소 배출권이 뭐냐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돼요. 돈 주고. 근데 특히 시멘트 회사들은 탄소를 배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내고 사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멘트 회사도 네. 탄소 배출권을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PER, PBR이 낮은 몇 년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요소가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아 시멘트, 3강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세아 시멘트는 박진원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는데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이분이 환경단체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랑 환경단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미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사회이사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눈을 하나 붙여놓은 거죠. 오늘 소장님 말씀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지금, 맞나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굳이 뭐 약간, 거짓말 할 필요가 약간 있으니까. 약간 뉘앙스가 아니에요. 네, 너무 저를 계속 몰아붙이시자 그러니까 제가요? 약간, 제가 저희 그 예, 컨셉이잖아요. 립서비스인가 여러분 하고 사실 순간. 저희 소장님 엄청 스윗한 분이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네. 오해들을 좀 하시는데 이거 컨셉이에요. 방송 컨셉. 지금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화석용 연료에 대한 공장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지금 메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웬 시멘트 회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멘트 회사가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
거듭나고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솔깃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관심주를 네. 압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세아 네, 그래서 세 개 보시면 돼요. 쌍용 CNA, CNE, 아세아 시멘트, 한라 시멘트. 한라 시멘트가 아니라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말고 한일 시멘트 보세요. 한일 시멘트. 주가가 좀 더 괜찮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어디까지 돌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순서대로 도는 게 공식이 아니라 소비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들어간 대로 순서, 그 소비가 일어나게 되죠. 매출이. 맞잖아요? 그 지금 처음에 시멘트를 부으면서 그리고 거푸집을 하면서 움직이고 나중에는 안에 들어가는 거울, 화장대, 뭐 그 가구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지금 어제 어디까지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그 전에 퍼시스 시리즈까지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의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에 시작된 순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굴삭기로. 그 다음에 뭐예요? 시멘트죠. 다시 이 순환매가 세네 번은 돌 거예요. 계속 이거를 계속 여기서 순환매를 맞추셔가지고 계속 돌리시면 돼요. 계속 지금 한 몇 주일은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 왜 쟤는 인기가 저렇게 없지? 왜 쟤는 인기 있을만한데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언제 인기가 올라가게 되냐면 공부만 잘하고 인기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근데 걔가 갑자기 아이돌 춤을 배우고 랩을 해봐요. 그럼 인기가 치솟아버려요. 그게 바로 PER, PBR이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변화의 요소가 없으면 만년 저평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만년 저평가주가 가치주, 만년 가치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올리면 다 사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가치 투자자조차도 투자를 안 해요. 가치 투자자조차도. 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PER, PBR이 높아지는, 네.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에 같이 몰려가셔서 사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왜 이 아침 귀한 시간에 둘이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신 소장께서는 그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종목군들을 꼭 가지고 나오세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특히 짧게 보는 종목, 짧게 빨리 가는 종목군들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시청자분들께 네, 그러니까, 소개를 네. 좀 해드리려고. 그렇죠. 네, 2, 3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소개시켜드리지만 네. 그거에 너무 매이실까봐 그렇죠, 금요일날은 아니. 지금 제 원래 그 근본적인 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저도 각인하기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 네. 주식시장 출발 전에 우리 신 소장님을 뵙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